사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사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피니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직킹독킹 박킹복킹 루루킹입니다.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는 게임 밸런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환경에서 하트를 누르고 표시되는 선서문을 국어책 읽듯이 감정 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게 마이크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아, 감정이 감지됐대. 자, 국어책 읽듯이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왜 지가 뭔데 왜 내 감정을 왜 평가하지? 인간의 악의를 정화하여 범죄 예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마법소녀 2024 서울. 수년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마법소녀 부족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법소녀 부족 현상으로 세상은 악의에 침식당하고 각종 범죄율이 폭증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비밀리에 마법청을 신설하여 소녀가 아니더라도 마력을 지닌 모든 인물들이 마법소녀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마력을 감지한 특수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은 국가 각지에 파견하여서 마법소녀들을 찾았습니다. 한 에이전트는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인공인가 보다. 이 시기를 놓친 거야.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 어이 거기 너 앗! 말하는 고양이? 뿅! 아 변했어 사람으로. 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왓!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죠. 소녀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소한 거래. 내 이름은 별량. 너에게서 마법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그래 한때 꿈꿨었지. 그치만 마법소녀의 꿈은 버린 지 이미 오래인걸. 마법소녀가 되면 국가유공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면제와 공영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까지 받을 수 있지.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꿀꺽.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 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모이게 돼. 아이씨,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 뭐가 달라졌는데. 무지갯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됐어. 아, 이렇게 무지갯빛 마력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좋아! 난 준비됐어! 아, 이게 주문이야.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샤랄라 예뻐질래 아이씨.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이걸 나한테 다시 들려준다는 게 개빡도는 포인트구나. 마력의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자 각성한 기분은 어때?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옷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퍼진 악의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보자고.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얍!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얍이 안 들어갔네? 아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더 강력해질 거야. 너의 진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진짜 감정을 최대한 담아야 돼. 쓱싹싹 악의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린 없이! 스멜스! 쓱싹싹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결론 없이 스멜스! 아 이렇게 아 몇 번만 더 연습해보자고. 샤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샤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피니쉬. 재능 있었는데 성별이 안타깝게도 남자로 태어난 게 상황인지라 마법소녀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재능 있는 김부장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각성했으니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아까 그건가 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 제 1화 무설탕 한약 신입 마법소녀의 우당탕탕 첫 전투.
아, 아스파탐이야. 설탕이 아니야. 아스파탐으로. 한약인데 무설탕으로.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약은 쓰니까. 약 드세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늘 고마워. 강한 아기가 느껴져. 대마법 소녀님이 위험해. 아, 이게 마법 소녀고 이 사람이 빌런인가 보다. 저기야, 아기의 근원. 저 사람이 아기의 근원? 어, 엄청난 미인. 정신 차려 부장. 얼른 청와해야 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 확실해. 저길 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것. 대마법 소녀님의 연금 통장이야. 연금 통장이라고? 이봐, 그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별것 아니야. 난방비를 내려던 것뿐. 마법 소녀에겐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아, 난방비 낸다고 하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난방비 면제가 돼 있는데 그럼 어디다 쓰려는 건지.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고.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자,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 제가 또 럭키맨을 또 봤기 때문에 변신할 때 진심으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뽐내야지만 가까스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마법소녀인가? 마법소녀는 국가 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가끔 할머니의 혼잣말을 듣다 보니 알게 되더군. 물론 마법소녀의 약점도 말이야. 아저씨가 마법소녀래. 웃기는 걸 마법소녀가 다 얼어쳤나? 이거 직원이 녹음했나 보다. 아, 센데? 나보다 더 때리는데? 아, 너무 아파. 이 힘은 뭐지? 조심해. 변신 중엔 아기가 담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돼. 우측 상단 게이지가 너의 정신력이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패배하니까 주의해. 반대로 상대방의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너의 승리야.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지?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웃게 하라!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웃게 하라! 뒤져! 맞을 때 이렇게 맞네? 이게 마법? 간지러워서 웃음이 나는군? 아! 아, 자식, 너도 당해봐.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레딕 카타클리즘! 그레딕 카타클리즘! 아, 뒤져, 어? 흑, 날 방해하다니. 그동안의 난방비는 어디로 빼돌린 거지? 진정해. 너도 나무줄 테니 나와 손잡는 건 어때? 저거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닌데? 왜 공격으로... 아! 아, 약해 약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아, 요거구나.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앙! 뒤져.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넌 마법소녀 연금을 착복하고 대마법소녀님을 속여왔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 승리! 이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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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설마 폭주? 두 번째 붙을 사람인가 보다. 아, 할매 잡아야 되네. 점례. 지금 내가 들은 얘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 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없어, 캐릭터가 이제. 이거 깨면 아마 끝이지 않을까. 대마법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장인데요. 부장, 대마법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잖아. 한가롭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이 달달한 맛은? 이거 아스파탐이잖아. 아스파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약 대신 드렸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해, 부장. 월화수목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월화수목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비키거라 신참, 날 막지 마. 대마법소녀님, 그만두세요.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 슬픈다 분노, 잊혀진 꿈들의 절규. 영감이 에이지드 스톰. 에이지드 스톰. 아, 아, 약한데? 와이즈 레드빈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트 갱 밤안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야! 아, 들어갔어. 상태가 매우 위험해.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이 마법은? 큰일이야 부장! 대마법이야! 방어 마법을 펼쳐! 빨리 5초 내로 주문을 외워야 해.
슈퍼팟 활짝 펼쳐라 뿌슝 빠슝 실드 전개! 아 실드 겨우 막았어요. 아 또 실드? 또 실드? 아! 막아. 아무래도 점리 할머니의 보청기가 고장난 것 같아. 그럼 아무리 외워도 안 되잖아. 나한테 맡겨. 고주파음이라면 주문이 전달될지도 몰라. 축복하는 주파수야!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아름다운 갤럭시 스크린! 아름다운 갤럭시 스크린! 뒤져. 도저히 이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대마법 소녀님의 상태가 이상해. 마력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어. 뭐야? 아 방어 방어. 차랄라 피카피카 빛나라 빛의 보호막 짜잔. 짜잔. 막았. 불타는 영웅과. 아 막았어. 에디오스 토르나도 메디오스. 아 14로 막았어. 대마법 소녀님이 많이 지친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자고. 자 막타 듣겠습니다. 후루룩 짭짭 펑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노팝 뱀.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아라. 시간을 거슬러 푸른 추억으로 이노센트 리버스. 오 마지막 하죠. 닻을 올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메모리 셀 어큐뮬레이트. 아 저렀는데. 아 들어갔어 200만.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다니. 이제 마법소녀의 삶을 끝낼 때가 왔구먼. 끝낸 거 아니었어? 할매도 팸! 할매도 팼어. 승리! 이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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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통장은 돌려드릴게요. 잠시 후. 이제 나도 은퇴할 수 있겠구만. 폴, 점례와의 치열한 전투 이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갱생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아 멀티가 있어요? 들어오세요. 아 들어왔어요. 나 이거 할래. 3이자 어디서 할까? 헬스장에서 하자. 제시된 단어 중에 주문에 어울릴만한 단어를 선택해봐. 상대가 말하기 어울 정도로 창피하면 좋겠지? 오 그거 참 재밌군. 난 전체 힘의 10%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날 뛰어볼까? 부드러운 역류성 식도염의 꽃잎들이야 우리 길 위에 동부간선도로를 뿌려라 차핫! 부드러운 역류성 식도염의 꽃잎들이여 우리의 길 위에 동부간선도로를 뿌려라 차핫! 남의 소리는 또 듣기 싫네. 아 하나씩 골라서 같이 하는 거야? 아 활약근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두근두근 탕평직도 함께 춤추게 해줄! 아 씹혔다. 활약근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두근두근 탕평직도 함께 춤추게 해줄! 침착맨! 침착맨이래. 이게 어떻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아 딕션이 정확해야 돼. 대머리 마법소녀로 물들어라! 옥점 민면을 아르라! 아! 일깨워라! 옥점 민면을 일깨워라!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옥저 민면을 이제 옥저 사람인가? 백제 금동 대향로를 봉인한 깊고 어두운 심연이여 지금 깨어나 내 앞에 나타나라! 딱 대라고. 왜? 아 얼마나 정확한 거야 이 사람. 저것만 하는 사람 프로게이머 아니야? 우린 말이야 흑염룡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의 계류만용 탈지를 위해 싸우는 거지. 딱 돼. 나 하는 법 알아냈어. 갖다 대면 되는 거네. 이제부터라고 승부는. 그냥 시장에서 싸우는 거랑 똑같아. 아저씨들 싸우는 거랑 똑같아.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딱 돼. 나는 아저씨거든. 고도로 발달한 생명의 육각수는 옥저 민면을 이제와 구분할 수 없다. 아, 너무 늦었나? 아, 여유 부리면 안 되겠네. 빨리 읽어야 돼? 아, 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분, 다 준비하시고. 아, 이번에 좀 파악을 했어. 왼쪽? 왼쪽에 바가 있다고? 정신 차려! 난 항문을 까고, 넌 흑침대야! 아, 이게 반절차네. 난 흑침대야! 뒤졌어.
귀염뽀짝 마법봉들의 학교의 확률 분포표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어? 귀염뽀짝 마법봉들의 학교의 자식이... 확률 분포표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이 자식 봐. 어? 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당신을 지키고 불의 옥자로 당신을 향화시켜 드릴게요. 서로 연병을 떠네. 아! 내 기름진 고운 피부로 당신을 지키고 우랄 산맥으로 당신을 좌우시켜 드릴게요. 쉽지 않은데. 이제 기교 부려? 어? 감정을 넣어야 돼. 맞아. 감정 들어가고 있어 아까. 제가 제빵 명장들의 학교에 안 칼진 고양이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제가 제빵 기교구만. 기교야. 이제 또 알아냈다. 아잉 몰라 몰라 어떡하지? 난 불주먹에 백제 금동 배양로가 되어버린 걸까?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아잉 몰라 몰라 개연병, 개연병을 떠내 진짜. 아! 아, 저 개, 서로 저 개연병. 패배인데 개빡더라. 패배 일러스트. 다음 세 번째 이길 때까지 하자. 어 뭐야? 버그 때문에 안 되나 봐. 아 안타깝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다 개팰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 목소리 크기, 연기, 정확도, 속도. 아 이제 패기 시작했을 때 왜 이게 끊기냐? 개패야 되는데.